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봐 그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 노랫말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렸던 사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아시아 문화를 더 즐기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조직에서 일한단 말인데, 그런 게 이번에 4월 22일에 시 도서관에서 아시아 문화를 즐기는 그런 이벤트를 맡았는데, 그 중에 제가 하는 게 이 찾아오는 분들과 함께 아시아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게란 말입니다. 뭐 격식이 없습니다. 그냥 찾아온 대로 부르게 하고 그냥 즐기면 되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한국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뭐 찾아온 사람들이 뭐 중국 노래, 인도 노래, 뭐 여러 가지 노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변했을 때는 또 맨날 노래방 가지 않을까요? 근데 미국엔 또 그런 스타일의 노래방이 아주 적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즐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겐피트의 노래방 기계를 연결하고 노래를 안고하기도 했고, 뭐 아무튼 이제 가서 혹시나 영상을 찍게 되면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